하지만 정관장의 조금 전까지 아주 끈끈한 수비 조직력과 이 의지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. 그렇죠. 네. 지금 뭐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점수는 한 점차 6권자리에서 맞고 괜찮아 왼쪽 그리고 핀딩세 오버핸드 디그 이거 짧게 갑니다. 박정환 고작 때립니다. 자 지금은 좋았죠. 완전한 대각 코스 완벽했거든요. 네. 박정환의 퀵 오픈 득점. 구명의 블록더를 가볍게 따돌렸어요. 18대 16 두 점차 야스민 이선우 목적타 백시로 갑니다. 이해솔 반전에는 최선아 이거 왼쪽 볼트 위로 빠집니다. 블로킹 다시 갑니다. 이번엔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커버가 됐고 최우수의 연결 이해솔 강타 득점 성공합니다. 17대 18 와 이해솔 선수도 지금 자신 있는 공격이거든요. 네. 이해솔 선수도 미팅 때 펀치가 있어요. 그렇죠. 네. 자 박정환 선수를 앞에 두고 완전 직선이란 말이에요. 네. 연결하면서도 강력한 스윙을 보여준 이해솔이었습니다. 이해솔의 서브 길게 벗어나네요. 서브 멈춤 공격 득점이 좋게 나오니까 네. 또 서브 욕심을 내네요. 설경 선수도 오늘 아주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. 하이진의 서브 이선우 흔들립니다. 언더핸드로 주고 김세인 오픈 볼 상황 어택 커버 최우석 이지수의 연결 김세인 오픈 스파이크 셧아웃 필립스 자 힘으로는 안 돼요. 네. 조금 더 빨리 들어와서 이 직선적으로 틀어야 되는데 볼이 너무 앞에 있다 보니까 네. 그쪽에 틀릴 수 있는 공간은 없었어요. 네. 코스를 받고 백어택 이선우 득점 성공합니다. 이제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 이선우 선수의 후위 득점과 함께 사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이 대